유니드원은 여행을 갈 거예요. 아, 그러면 넘버원은 을 거예요? 을 거예요? I will. 그래서 내일 뭐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내일 일할 거예요. 네. And number 2는 을수 있어요? 없어요? 또 저는 뭐을수 있어요? 이자티 씨는 뭐할수 있어요? 저는 요리할 수 있어요? 요리할 수 있어요. 요리할 수 있어요. 드라이빙 운전할 수 있어요? 네, 운전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넘버 3는 adjective 뭐 비싸요, 커요, 작아요 여기까지 있고 지난주에 리스닝 했어요. 미나 씨가 여행을 가요. 그래서 뭐 어디에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여기 듣기를 했는데 one more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Listen. 아씨, 이번 방학 때뭐할 거예요? 유럽에 여행 갈 거예요. 혼자 여행 갈 거예요? 네. 그런데 파리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파리에서 뭐할 거예요? 박물관에 갈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하고 스페인에 여행 갈 거예요. 아, 이건 아직 모르죠. 프랑스와 스페인 갈 거예요는 X. 프랑스하고 어디에 가요? 박물관. 프랑스하고 which country 어느 나라? 한국, 유럽. 네. 한번 더 들어보죠. 미나 씨는 혼자 여행 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혼자. And 뭐뭐? 집에 있을 거예요. 파리에서 호텔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 집에.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파리에서 뭐할 거예요? 박물관에 갈 거예요. 파리에서 박물관에 안갈 거예요. 응? 박물관 안간 거예요. 네,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갈 거예요. 거예요. 갈 거예요. 박물관에 갈 거예요. 박물관이요? 그리고 또뭐할 거예요? 파리 구경도 할 거예요. 그리고 쇼핑도 하고 싶어요. 파리에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탈리아에도 갈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디에 갈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하고 어디에 갈 거예요? 프랑스하고 프랑스하고 뭐뭐? 쇼핑도 하고 싶어요. 파리에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탈리아에도 갈 거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프랑스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에도 갈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디에 갈 거예요? 베네치아요.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싶어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배를 탈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배를 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좋아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를 여기까지 했어요, right? 넘버 원, 미나 씨는 방학 때뭐할 거예요? 영화 갈 거예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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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거예요? 네. 여행? 여행. 갈 거예요. 갈 여행? 거예요.
여행 갈 거예요. 여행 할 거예요. Can? 공부할 거예요. 유럽 여행 아니면 유럽에 여행 갈 거예요. 유럽 여행 갈 거예요. Can? 미나 씨는 어느 나라에 갈 거예요? 어느 나라? 프랑스? 프랑스. 이틀. 프랑스하고 and 이탈리아? 이탈리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일곱. 그럼 나라에 간 거예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갈 거예요. 네, 이탈리아에 갈 거예요. 네. 미나 씨는 파리에서 어디에 있을 거예요? 박물관 거예요? 박물관, 아니요. 쇼핑 어디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데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스테이? 친구 집에 있고 있을 거예요.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 거예요?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이자티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주 집에 있을 거예요. 저 집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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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Right? 집에 있어요. And 미나 씨는 파리에서 뭐할 거예요? 파리에서 뭐할 거예요? 미나 씨는? 뭐할 거예요? 프랑스에서 No. 일 미나 거예요? 씨는 파리에서, in the 파리, 프랑 파리에서 뭐할 거예요? 박물관 할 거예요? 박물관 갈 거예요. 또 쇼핑. 쇼핑. 네, 쇼핑 할 거예요. 굿. 박물관에 갈 거예요. 쇼핑할 거예요. 미나 씨는 이탈리아에서 뭐할 거예요? 이탈리아 브렌시아에서 할 거예요. 베네치아에서. 베렌치아에서 배를 탈 거예요. 배를 탈 거예요. 배 means 보트를 탈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사진은 찍자. 찍을 찍은 거예요. 거예요. Take a picture. 사진 찍을 거예요. 굿. 그래서 유럽 여행 갈 거예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갈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박물관에 갈 거예요. 쇼핑할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에서 배를 탈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다 fill in the blank. 이거 한번 해보죠. Fill in the blank. Listen and check blank.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미나 씨, 이번 방학 때뭐할 거예요? 유럽에 여행 갈 거예요. 혼자 여행 갈 거예요? 네. 그런데 파리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미나 씨, 어머. 이번 방학 때뭐할 거예요? 유럽에 여행 갈 거예요. 혼자 여행 갈 거예요? 네. 그런데 파리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네. 미나
미나 씨, 이번 방학 때 여행 갈 거예요? 뭐할 거예요? 유럽에 여행 갈 거예요. 갈 에이? 거예요. This one? 진짜 여행 아, 갈 거예요? 혼자 means? 얼른. 얼른 혼자 여행 갈 거예요? 네, 그런데 파리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네, 앤 라. 넘버 원, 프리스리. 박물관에 갈 거예요. 박물관에 갈 거예요. 넘버 투는? 여행 잘 다녀주세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하면 please go and come back. 그래서 have a nice trip, nice travel. 여행 잘 다녀오세요. And 마지막 마, 여기 마에 있는데 여기 미스테이크가 세개 있어요. Three mistake. Please find mistake and let me know. 그리고 버핀도 버스에 대응하는 이탈리아 버스에 아, 파리에서 호텔은 있을 거예요. 호텔에 있을 거예요. 롱 호텔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 거예요? 파리에서 친구 집에 친구 집에 있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그 파리는 구경할 거예요. 오. 구경해요는 sightseeing, watching. So correct, 맞아요. 뭐예요? 그래. 이탈리아 로마에 갈 거예요. 네. 빈치야 갈 거예요. 로마 아니고 베네치아 갈 거예요. 빈치야 갈 거예요. 베네치아, 베니스 갈 거예요. 네. 거기에서 박물관에 갈 거예요. 박물관에 갈 거예요, 롱. 베네치아에서. 거기에서 배를 할탈 거예요. 거예요. 배를 탈 거예요. 네. 오케이, 굿. 그래. 그래서 유닛 원 피니쉬. 여기 그래머는 을 거예요. I will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만날 거예요. 있고 그래머 넘버 투는 을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아니요. 할수 없어요. Can or cannot.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Finish. And adjective.
커요, 작아요, 나빠요. 피니쉬. 나쁘다. 나쁘다 means? 보다 네. 나쁘다. 프레젠트엔 나빠요. 굿. 네. 굿. 굿은? 아, 좋아요. 좋아요. 좋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투데이 말레이시아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비가 왔어. 아까 비가 왔어. 저 비가 와요 or 비가 왔어요? 비가 happen or still happen? Why? 지금도 also 비가 와요. Present tense. 비가 와요. 왔어요는 past 비가 tense.와요. Already start. 아, 또 지금 비가 비가 와요. 와요. 비가 와요. 네. And 낮다. 낮아요 means Not low. 낮다. 낮아요. low. And high는 하이, 하이. 높아요. 높다, 높아요. 하이. 멀다, 멀다, 멀어요. means 바, 멀어요. And close.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깝다, 가까워요. close, near, 가까워요. 빠르다, 빨라요. 안녕하세요. 빨라요는 best, 빨라요. 네, 슬로우, 내려요. 느려요. 느리다, 느려요. 슬로우, 느리다, 느려요. 싸다, 싸요. 칩, 싸요. 칩, expensive. 비싸다, 비싸요. 비싸다, 비싸요. 네, 이렇게 에펙티브 있고. And 103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13. 알맞은 것에 체크하세요. 두 개. 알맞은 것 하면 correct one, correct sentence예요. So, please check two correct sentence. Please check. 너무 이뻐요. 아니요. 롱. 너무 이뻐요. 잘하는 거고요. 잘하고 예측해요. 멋있어요. 너무 쉬워. 너무 좋아. 너무 비싸요? 아니요. 롱? 사람이 적어요? 맞아. 맞아요. 그래. 바닷가 깨끗해요? 롱? 롱. 바다가 없어요. No sea. 바다 없어요. 아주 추워요? 아니, 몰라요. 여기 옷이 그뭐 써머 티셔츠예요. 그래서 추워요. Cold는 wrong. 아, 아주 추워요는 very cold. Wrong. 경치가 아름다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경치는 view, scenery. 경치가 뷰가 경치, 아름다워요. 뷰티풀, 뷰티. beautiful 경치가 Beautiful. 아름다워요. 여기는 어디예요? 제주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톤 할아버지, 이게 제주도 마스코트예요. 솔하르방인데
제주도에 가면 돌 하르방이 아주 아주 많이 있죠. 이스톤 할아버지. 제주도 돌 하르방이고, 저기는 일출봉, 이런데, 성 일출봉. 일출은 선라이즈, 선라이즈 힐. 여기에요, 힐. 아까 그, that picture, 사진이. 아, 아니네. 한라산이네, 한라산. Sorry, 한라산. 한라산도 also 제주 아일랜드. 한라산. 좀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한라산이야 하면은 스노우, 눈이 있죠, 눈. 여기 위에 스노우, 눈이 있어요. 스노우. 눈이 있으면 아마 한라산일 거예요. 한라산. 한라 마운튼. 네. 여기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이건 볼케노예요, 볼케노. 볼케노인데 지금은 스탑 된 레스트 볼케이노. 아, 제주도. 굽히요. 네. 등산. 네. 저도 옛날에 등산했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5 hour, 5시간쯤 걸리네요. 5시간. 네. 오케이. 그래서 경치가 아름다워요. 사람이 적어요. And now 보면 넘버 원은 산책하다. 산책하다는 stroll, 워킹, 산책하다, 산책해요. 2번은 수영하다. 유용하다. 3번 3번 여행을 하다. 여행을 가다. 4번 4번 사진을 찍다. 테이크 피처. 5번 동산 가다. 등산하다, 하이킹. And 여기는 학기, 학기는 세메스터, 세메스터, 학기. 돌아가다, go back. 돌아가다, return, go back. 친절하다, Kind. kind, 불편하다, Feel uncomfortable. uncomfortable. 연습하다, 연습하다. Practice. practice. 넘버 원은 와인 씨왜 이사해요? 친구 집에서 한국말은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할 거예요. 한국말을 practice 연습할 수 있어요. So I will move house. 이사할 거예요. 넘버 투는 2번. 이번 학기가 다음 주에 끝나요. 그리고 방학이에요. 이번 this semester가 finish next week, 다음 주에 끝나요. 그리고 스쿨 홀리데이 방학이에요. 일주일 후에 한국어 공부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놀러가 뭐예요? 놀러가. 돌아갈 거예요. 알고 퓨처 텐스. 돌아갈 거예요. 또 일주일 후에 한국 공부가 끝날 거예요. Finish. 그 다음에 우리나라 means my country. My country. 우리나라 my country. 우리나라에 will go back 돌아갈 거예요. 미나 씨는 친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친절해요. Very kind, 친절해요. 구두를 샀어요. 구두는 드레스 슈즈, 레더 슈즈, 드레스 슈즈, 구두, 포멀 스타일 슈즈예요. 그런데 새 구두가 조금 작아요. 스몰.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스몰, 그래서 불편해요. And 요리하다 means 요리.
요리하다. 쿠킹 요리하다. 생활. 생활, 라이프. 생활은 life. 생활, life, living life. 생활, 학교 생활, 회사 생활, 생활 life. 이사하다. 이사. 이사하다, moving. Moving, move house, 이사하다. 하숙집. Hasuki, homestay. Homestay, boarding house, homestay. 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서른 생활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저는 학습지에 살아서 좀 불편해요. 왜요? 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요리할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없어요. 맞아요. And 그리고 그리고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요? 그럼 how to do 어떻게 해요? What should you do?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미나 씨 집에서 갈 거예요. 미나 씨 집에서 미자리에서 살 거예요. 할 거예요. 살 거예요.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I will live in 미나 씨 house. 미나 씨 집에서 살 거예요. 살다 살아요. live. 네, 곧할 거네요. 이자 티 씨는 나중에 later 어디에서 살 거예요? 나중에 KL 아니면 외국 foreign country 나중에 어디에서 살 거예요? 너, 난 가족 계속 집에서 가족하고 살 거예요. 네 가족 거의 뭐 KL에서 살 거예요. 오케이. And 여기는 이 서클 넘버 원 프리스윗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서울은 동산 구경하고 싶어. 이번 주말에 서울은 구경하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구경, watching, sightseeing, 구경.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서울역이 저기에 갈 거예요. I will go here and there. 여기저기, with my friend. 여기저기. 또 구경하고 싶어요. 작년에 제 친구들이 아주 바빴어요. 작년에 그리고 아예 그래서 그래서, 혼자 여행했어요. 친구들이 아주 바빴어요. 친구들이 busy. 그래서 혼자 여행했어요. 친구들이 바빠서. 네, 막 그래. 한국 옛날 문화, old culture, 옛날 문화를 알고 싶어요. 한국, 영국, 한국 영국, 옛날 뭐 old old time 옛날 문화 culture를 알고 싶어요. 싶어요는 want, want to
No, 알고 싶어요. I want to know about Korean old culture.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박물관에 갈 거예요. 네. 박물관에 갈 거예요. 맞아요. 박물관에 가면 옛날 문화, 뭐 올드, 뭐 픽처, 뭐 포털이 많이 있죠. 네, 한국 옛날 문화를 알고 싶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필름이 없어요. No 필름.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없어요. 사진 찍을 수 없어요. Cannot take a picture because no film. 여자친구 사진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means please show Show. me. Please show me your girlfriend photo picture. And 방학은 스쿨 홀리데이, 방학, 박물관, 뮤지엄, 무슨 또 means 또 또는 again, again, Okay. again, 또 다시 again, 혼자, 혼자 again도 일 있고, wait, again도 있고, and도 있어요, and. 여기는 and네요, and. 아 N 엔 혼자 혼자 일 언론 구경을 하다 워칭 watching, I think. So 미나 씨 이번 방학 때 this school break 방학 때뭐할 거예요? 유럽에 여행 갈 거예요. 친구하고 together 같이 갈 거예요? 아니요, 혼자 갈 거예요. 그런데 파리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파리에서 뭐할 거예요? 박물관에 갈 거예요. 그리고 엔 그리고 또뭐할 거예요? 또뭐할 거예요? 파리 구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쇼핑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또는 사실 뜻이 많은데 또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거 again이에요. again. 그래서 또 만나요. means 또 만나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또 오세요. come Don't again. you come again. 또 another. 있어, another. 또뭐 해요? 또뭐 해요? 있는데 이건 another네요. Number 4는 and 뭐 other, another 할 때도 또. 그래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또 오해영. Another means all. 혹시 이 드라마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게 이제 또 오해영인데. 오해영 이 이름이 또 있어요. 이 사람도 오해영, and 이 사람도 오해영. 그래서 제목이 또 오해영, another miss O. 이건 이제 another도 있고, 그냥 and도 있어요. and. 그래서 또뭐 먹어요? and 뭐또뭐 해요? 할 때도 있고, 또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N은 또뭐할 거예요? other action 뭐할 거예요? N 정말 보고 싶어요 했는데 혹시 이거 떴어요? Did you write? 네. Not yet. 17페이지 17. Please write and take a picture send to me. Number one, two, three.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소라 씨, 내일 저녁에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미안해요. 내일 나름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 수잔 씨, 아, UA 넘버 투. 수잔 씨, 이번 주말에 뭐할 거예요? 부산에 여행 갈 거예요. 그래요? 여행 잘 다녀주세요. 잘 다녀주세요.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트러블. 앤 넘버 쓰리. 와, 무슨 사진이에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무슨 사진이에요? 와, 정말 보고 싶어요. 이것도 뭐 괜찮네요. 괜찮은데. Please show me your picture. 그러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더 좋아요. 무슨 사진이에요? What picture?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작년 휴가 때 아프리카에 여행 갔어요. 그때 이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And listen and check. 한번 들어볼게요. 1과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지난 주말에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앤디 씨는 친구들하고 부산에 여행 갔어요. 부산에서 바다에 갔어요. 바다가 아주 깨끗했어요. 바다 근처에 산도 있었어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앤디 씨는 카메라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 What situation? 3번. 3번. 맞아요. Good. 한번더 들어볼게요. One more. 지난 주말에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넘버 2는 여기는 비가 와요. 넘버 4도 비가 와요. 그래서 앤디 씨는 친구들하고 부산에 여행 갔어요. 친구들하고 부산에 여행 갔어요. 여기는 얼론 혼자 갔어요. 친구들 갔어요. 3번. 친구하고 부산에서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갔어요. 바다. 바다.
Sea. 바다가 아주 깨끗했어요. Very clean. 바다가 very clean. 바다 근처에 산도 있었어요. 바다 근처에 산도 있었어요. 바다? 바다 근처에 산도 있었어요. 바다는 sea고 근처는 around. 근처에 산은 mountain. 또 바다 그 around 근처에 여기 mountain 산도 있었어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 씨는 하지만 앤디 씨는 카메라를 안 가지고 갔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So, can I take picture?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이 넘버 3. 오케이. And dictation. Listen and write. 잘 듣고 써보세요. 1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Please write and take a picture. Send to me. Number one은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she say?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Good. 그래. 음식이 food. 음식이 really delicious.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And number two, ready? 오케이. 네. 네. 2번. 극장에 같이 갈수 있어요? 극장에 같이 갈수 있어요? 극장에 극장에 Can you go to cinema together? 극장에 같이 갈수 있어요? 극장에 together 같이 갈수 있어요? 같이는 좀 어렵죠. 같이는 갓 라이팅은 갓이에요. 갓이. 프로세션은 같이. 극장에 같이 갈수 있어요? 넘버 투. Finish. 네, 넘버 네. 3. 3번. 토요일에 박물관에 갈 거예요. 토요일에 박물관에 갈 거예요. 4번. 3번 뭐예요? 토요일에 박물관에 갈 거예요. 굿. 토요일에 박물관에 갈 거예요. 맞아요. 피니쉬? 이번 학기가 한달 후에 끝나요. 이번 학기가 한달 후에 끝나요. 5번. 이번 학기가 이번 학기가 한달 왜 끝나요? 이번 학기 means 학기는 세메스터 학기. 이번 학기가 한 달, 1 month 후에 끝나요. Finish. This semester finish 1 month later. 마지막 last one.
친구 집에서 한국말을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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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finish, let me know. Take a picture, send to me. Number 1은 Number 1, 음식이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정말 정말 means Really. really delicious.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And number 2. 국장에 같이 갈수 있어요? 있어요? 이 퀘스천. 같이 갈수 있어요? 극장 means 국장, 아, 스님. 시네마인데 국장이 아니고 극장이야. 극장에 같이 갈수 있어요? Can you go to cinema together? 극장. And number 3. 토요일에 박물관에 갈 거예요. 토요일 means 사투리. Saturday인데 토요일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그래서 이 to you change to 토요. 토요일에 뮤지엄 박물관에 갈 거예요. And number 4. 이번 학기가 한달 후에 끝나요. 끝나요. Ending만 끝나요. 끝나요.
한달 후에 끝나요. This semester가 한달 후에 finish 끝나요. And last one. 친구 집에서 한국말을 연습하고 해요. 친구 집에서 한국말을 영스. 연습할 거예요. Practice. 친구 집에서 한국말을 practice 연습할 거예요. 친구 집 연습 practice 연습할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finish unit 1. unit 1은 존댓말. 퓨처 텐스. 2년 후에 차를 살 거예요. I will buy car after 2 years. 주말에 낚시를 할 거예요. I will fishing. I will go fishing next week. 주말에. 방학에 중국에 갈 거예요. I will go to China during my vacation. Holiday. 방학에 중국 갈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다 퓨처 텐스 거예요. 여기는 뭐할 거예요? 편지를? 편지를 보낼 거예요. 보낼 거예요. 보내다 is send예요. I will send letter. 편지. 편지를 I will send 보낼 거예요. 넘버 투, 이 사람은 뭐할 거예요? 마셔요? 퓨처 텐 마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드링 콜라? 콜라 콜라를 마시 콜라를 마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넘버 쓰리는 뭐할 거예요? 수영할 거예요. 수영할 거예요. 넘버 4는 리딩 북.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거예요. 리딩 북 하면 책을 지금 읽 거예요. 읽을 읽을 거예요. 거예요. 책을 읽을 거예요. And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영화를 볼수 있어요? 저 영화를 볼수 없어요. 없어요? 한국말을 코리안 랭귀지 한국말을 할수 있어요? 아프리카 말을 말은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한자는 Chinese text 한자. 문자 한자를 읽을 수 있어요? 한자를 이제는 읽을 수 없어요. 읽을 수 없어요. 네, 읽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볼까요? 요리를 하다 하면 요리를 할수 요리를, 있어요? 네, 요리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And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자전거는, 할수 있어요? 네, 자전거는 할수 있어요.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타다? 탈 수 네, 있어요. 네, 탈수탈수 있어요. 탈수 있어요. 피아노를 치다가 플레이예요. 히팅 플레이. 피아노를 칠수 있어요? 있어요. 아니요, 피아노를 칠수 없어요. 없어요. 굿. And your turn. 이자티 씨가 ask to me. Can you? 테니스를 칠수 있어요? 네, 테니스를 칠수 있어요.
영어를 할수 있어요? 네, 영어를 할수 있어요. Last one. 선생님, 운전을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So, 요리를 잘할수 있어요. 잘 하면 do well. 잘할수 있어요. 요리를 조금 할수 있어요. 조금? little. little bit. 요리를 조금 할수 있어요. 피아노를 조금 칠수 있어요. 저는 영어를 조금 할수 있어요. 수영을 조금 할수 있어요. 수영을 잘할수 있어요. 이렇게 잘 조금. And 이번 주말에 주말 끝났죠. 이제 finish weekend. 주말 끝났어요. 이번 주말에 오늘 after class 오늘 뭐할 거예요? 요리할 거예요. 요리할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오늘 저녁 today dinner. 밥하고 치킨 하고 야채 밥하고 치킨하고 야채, 야채수? 네 야채 야채수. 야채수는 야채죽, 보통 이제 죽이. 야채 야채죽이에요. 밥하고 치킨하고 야채죽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And 핸드폰으로, your 핸드폰, 핸드폰으로 뭐할수 있어요? 드라마 할수 있어요. 드라마 드라마에 뭐할볼수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볼수 볼 있어요. 수 또, and 있어요. 전화 받아? 전화하다 전화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다. 사진을 사진 찍을 찍을 수할수 있어요. 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드라마 볼수 있어요. 게임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Many everything 할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유닛 1이고 이제 유닛 2 그러면은 은 있는데 은 이거는 modify noun 은. 그래서 크다 big 플러스 가방 하면 큰 가방. 크다 가방 큰 가방. 예쁘다 여자 pretty woman. 예쁘다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So, 이 modify noun은 이 combine adjective and noun. 예쁜 여자, 큰 가방, and 비싸다 신발, expensive shoes. 비싼 비싼 신발? 신발, 비싼 신발. 그러면 넘버 원은 이거. 넘버 투는 지 않아요. 지 않아요는 not, an. 또안 가요 하면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않아요. 같아요. same. 안 가요 means 가지 않아요. 안 먹어요는 먹지 않아요. 안. 신발이 작아요? Is it small? 아니요, 작지 않아요. Not small. 그러면 넘버 3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는 try. 이 present tense plus 보세요. present plus 보세요. try. 또 먹어보세요. try to eat.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마셔보세요. try to drink. 마셔보세요. 해보세요. try to do. 운동해보세요. 요가 해보세요. 보세요는 try. 네, 이거는 next week,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네. start unit 2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예,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쉬세요.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